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강의를 맡은 사업 전문 강사 김지훈입니다. 아, 이렇게 앞에 나와서 뵈니까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살짝 떨렸습니다. 미인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저희 강의를 위해서 오늘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살짝도 저도 이 감기에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목소리는 살짝 잠겼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예, 아마 여러분들 계실 텐데 저 또한 10여 년 전에 이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 저를 초대하신 분이 하신 말씀은 듣고 알아보세요였거든요. 아마 여기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 이런 멘트로 초대를 받으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으셨는데 아마 유사나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로 초대를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두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아마 많은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결단하셨을 거예요. 많이들 바쁘신데 자꾸 오라고 하고 근데 이제 지인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제 오셨겠죠. 지금 내가 선택한 결과가 아마 나의 미래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예, 제 사진이에요. 아까 우리 그 진행자분께서 여러 직업을 바꿨다고 했는데 제가 한 20여 년 직장생활을 했어요. 지금 사진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이게 몇 살처럼 보이세요? 21. 예, 저희 고3 때입니다. 아주 영하죠? 예, 저는 그 인천에 있는 그 항공정비학교를 이렇게 나왔고요. 엔지니어의 꿈을 갖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첫 직장은 제가 용접을 했는데요. 좀 많이 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뭐 직장을 이렇게 옮겼는데 이제 고졸자다 보니까는 이제 생산직 근로를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꾼 계기가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사무실을 이제 그 심부름으로 사무실을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더워서 저렇게 파란색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긴팔에 쉐터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에어컨 켜놓고. 너무 거기에서 현타가 왔어요. 내가 계속 평생을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다시 대학을 갔고 이렇게 이제 직장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제가 9시까지 여기 오느라고 지하철을 탔는데요. 오랜만에 지옥차를 또 경험을 했어요. 제가 대학을 처음 졸업하고 근무했던 곳이 이 근처에 있는 이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요 언덕 넘어가면 병원 있죠, 큰 거. 예, 분당에도 있고. 예, 맞아요. 거기 행정실을 근무했는데 그때도 지옥철이었어요. 그 매일매일 전철을 타고 다니는 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랬다가 요 사진을 보면은 저 때는 이제 42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업을 선언하고 이제 퇴사한 기념으로 마지막 날 저렇게 사진 찍었는데 이곳은 인천공항에 있는 서점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2001년도에 오픈하면서 입사를 해서 2015년까지 한 14년 동안 근무를 했고 사원으로 입사해서 영업팀장까지 이제 입사를 했어요. 이곳은 너무 좋아요. 1년 내내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죠. 예, 항상 춥지도 않고 따뜻하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고요. 눈비 맞을 일 없습니다. 예, 근무 환경은 너무 좋은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제가 한번 1월 1일 날 한 4시간 동안 손님한테 빈 적이 있어요. 예, 저희 직원이 실수해서 요새는 그런 거 많이 없지 않나요? 근데 예전에 한 4시간 동안 빈 적이 있고요. 스트레스 있는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건 급여가 예, 연봉이 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하는 동안 투잡, 쓰리잡을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러한 투잡 쓰리잡 하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이제 공감들을 할 건데요. 요즘 우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죠? 너무 바쁘시잖아요. 예, 직장도 다니시고 가정일도 하시고 대소사도 많고 그리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고령화, 아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먹고 살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공감하시나요? 네. 이런 고민들도 또 많으실 거예요.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지 그리고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할지 직장을 다니시면은 또 진급할 때 아니면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이제 고민도 하실 거고요. 서민으로서 조금 더 부유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내 월급은 왜 안 오르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평생 나를 책임져 줄까? 예, 이런 생각도 하죠. 여기 보면은 IMF로 겪으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철밥통이 없어졌죠. 예, 무한 고용이 없어졌습니다.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좀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 내 집 마련은 언제쯤 꿈꿀 수 있을까?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집값은 오르는 거야? 예,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한 최소한의 투자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예,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돈 버는 방법을 먼저 보셔야 돼요. 돈 버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한 90% 대부분의 분들이 예, 근로소득에 연연하고 계시죠. 시간이 바로 돈입니다. 내가 하루 8시간 근무해야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안 되죠. 이게 가장 큰 단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노동수입도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큰 소득, 큰 돈, 내가 원하는 돈을 벌기에는 예, 큰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 옆에 보시면 자본 투자자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극소수의 분들이죠. 자본이 돈을 법니다. 돈이 돈을 버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스크가 또 존재하죠. 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도 많이들 예, 관심을 보이고 또 많이들 하고 계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좀 적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소득을 벌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거의 없죠.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이 선택하고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내 소득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신죠? 네.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제로가 되죠. 그리고 옆에 보시는 그래프 보시면 처음에는 소득이 적은데 점점 올라가는 소득 그래프가 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이런 그래프 배우셨나요? 예,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러한 그래프로 당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으세요 그러면 아마도 예, 차츰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래프를 쫓아서 직업을 찾았겠죠. 하지만 이러한 그래프를 어느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고요. 음반 제작자, 그다음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래프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연예인. 아주 유명한 분 계세요. 좀 연세가 있으신데 남진 씨하고 나훈아 씨가 있으세요. 예, 남진 씨 요새도 많이 보시잖아요. 예, 홈쇼핑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남진 씨는 노래는 젊으셨을 때 정말 인기가 많으셨고 잘하셨는데 자작곡이 적어요. 그러니 이 권리소득이라는 게 없는 거죠. 예, 권리소득 자작곡은 작곡가하고 작사자한테 많이 가잖아요. 근데 나훈아 씨는 거의 대부분이 자작곡입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 정도 리사이틀 하시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녹화 방송으로 나오죠.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부와 예, 여유로운 삶을 살고 계시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권리 소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뭘까요? 혹자가 얘기하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돼. 아니면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그 제품 강의해 주신 강사님 말씀처럼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영양제를 만드는 유산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알게 됐고 제품을 먹어보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지인분들한테 소개를 한 거죠. 근데 이분들도 드셔보니까 좋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품을 드시면 이 많은 포인트가 서로 공유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유된 포인트가 저한테 매출액의 35%를 캐시백 해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써보고 좋은 거를 얘기한 거죠. 이 35%는 관리비, 광고비, 유통비를 줄인 거죠. 여기서 제가 했던 행위가 뭐죠? 예, 홍보죠. 마케팅. 예, 이것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 이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부업으로 가능합니다. 저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3년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자격 이력서 내지 않죠. 그리고 권리소득을 인정해 주는데 이 권리소득으로 재정적 시간적 자유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그냥 할 수 없겠죠. 이 세 가지 꼭 고르셔야 돼요. 좋은 마케팅 회사. 예, 회사가 좋아야죠. 진짜 제품 만들고 있는지. 만약에 여기 계신 어느 분이 빵집을 차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그 빵집 가서 차릴까요? 아니죠. 진짜 이 회사가 빵을 만들고 있는지 눈으로 봐야 될 거고 치킨집을 차리신다면 진짜 닭을 잡고 있는지 보시고 그 치킨집을 차리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 회사가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거기에 일단 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공제조합이나 이런 데 가입돼 있어서 불의의 사고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죠. 두 번째로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보시는데 어느 회사는 우리 회사 제품 나쁘다고 하는 회사 없잖아요. 네,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좋은데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소비자 단체에서 인증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거기에 회사 좋아, 제품 좋아요. 나한테 얼마 줄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회사를 고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이 유산화에 대해서 알아보러 오셨는데요. 유산화, 이름이 생소하실 겁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예, 마이론 웨츠 박사님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창립 이념으로 1992년도에 미국 유타주 솔트시티에 창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2년간 25개국에 진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중국 있고요. 예, 인도, 그 다음에 미국, 아시아 쪽 이 인구들만 봐도요. 예, 전 세계 한 60%, 한 80%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제 지인이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 제품을 구매해서 섭취를 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저한테 그 포인트가 다 공유가 됩니다. 이거는요,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전 세계 25개국에 진출한 모든 국가의 지인분들한테 이 제품 사업을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본사 전경인데요. 네, 미국 유타주에 실질적으로 있고요. 이 본사에서 전 세계 25개국 예, 모든 제품을 다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보고 왔어요.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진짜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만들지 않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본사를 가는데 본사 시설이 너무나 깨끗하고 좋습니다. 일반 영양제 회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의약품 제조업체 CGMP라는 인증을 받은 안전한 기계 설비에서 제품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150명이 넘는 과학자분들께서 동서양 막론하고 사람의 유전자 모든 건강 상태를 연구해서 만드는 제품이에요. 거기에 옆에 보면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예, 세계 유수의 대학 연구기관입니다. 이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만드는데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요. 한 수년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장내 미생물을 연구했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냐면은 장내 미생물을 봐서 이 사람이 어느 질병에 걸릴 수 있겠다 하는 연구입니다. 예전에 게놈보다 더 높아진 이제 연구 단계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벌써 유산하는 제품을 다 만들고 있고 얼마 전에 화장품도 새롭게 또 출시가 됐죠.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증권거래소 뭐예요? 주식을 사고 파는 거죠. 거기에 유산 헬스 사이언스가 등록이 돼 있어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재무제표가 누구한테나 다 오픈돼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회사를 하고 싶은데 그 회사 재무제표 알아야 되잖아요. 빚이 얼마 있고 매출액이 얼마 있고 무엇이 어떻게 팔리는지 이렇게 상장돼 있으면 다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돼 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유산하는요 종목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 회사들은 뭐 포장재료가 있고 가정용품으로 이렇게 등재돼 있는 회사가 있는데 유산하는 헬스케어 의약품 업체로 등재가 돼 있어요. 아무래도 좀 남다르죠. 그리고 이 뉴욕 증권거래소는 아무나 예, 상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업만 이렇게 상장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포브스지라고 미국 경제지입니다. 이 경제지에서 워렌 버핏 투자 기재죠.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들 아실 거고 이분과 또 점심 식사 예, 경매를 하면은 예, 수십 원을 예, 이렇게 쓰시면서도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해요. 이분의 투자 기법으로 예,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회사가 다섯 개가 선정되는데 그 중에서 이 뉴트리션 헬스케어 기업으로는 유산화가 예, 당당하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롱런 할 수 있는 회사.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구제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지 않은지를 또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는요 3천 개가 넘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는 50개가 안 돼요, 채. 그리고 특수판매 공제조합도 예, 70개가 안 되죠. 그럼 나머지 3,000개 이상의 기업들은요, 불법 품질 사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알아보셔야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 요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제대로 안 알아보시고, 예, 무슨,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이 공제조합은요, 소비자에게는 600만원. 판매자에게는 1,500만 원까지의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회사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산화는 서울제 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번호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사를 알아보셨고요. 이제 제품을 알아보셔야죠. 네, 검증된 제품력 정말 따져보셔야 됩니다. 여기 아이콘들 많은데요. 이 제품력을 보면 저는 이 번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미국 특허 번호 예, 10632 예, 이하나 공하나가 있는데요. 이 특허 번호는 뭐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면과 관련된 내인성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법 및 조성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사람의 수면과 관련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회사라면 믿을만 하겠죠. 그리고 20년 넘게 전 세계 영양제를 평가하고 있는 전문 서적이 있어요. 이 책자는 그 아마존에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선 교보문고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어느 정도의 영양소를 갖고 있고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 책자에서 1600개가 넘는 책자 중에서 회사 중에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제품이 당당히 1위를 했다. 이 정도면 더 신뢰가 가겠죠? 그리고 PDR하고 CPS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뭐냐면 CPS는 캐나다 약사들이 쓰는 약전이고요. 그리고 PDR은 미국 식약처에서 쓰고 있는 처방 가이드북입니다. 이 가이드북에 저희 유산화 제품들이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양제지만 의약품하고 효능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재가 되려면 안전성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굉장히 안전한 제품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으면 더 좋잖아요. 2024년도 지금 6년 연속 4년 연속 체중 조절 제품하고 건강기능식품 종합 비타민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이 대상 누가 후원했을까요? 그냥 아무 회사에서 한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후원한 시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 더 또 신뢰가 갈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4,500명 이상의 국가대표 프로선수들이 먹는 제품이라면 어떨까요? 이 선수들이 그냥 아무 제품이나 먹진 않죠. 왜? 이 국가대표 프로선수들은 지금 아마 초등학교 대회도 도핑 검사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뭐 한약재를 다려 먹고 여러 가지 이렇게 녹용 이런 걸 먹었지만 지금 그렇게 드시는 부모님들 거의 없습니다. 왜? 내 아이가 잘못된 성분이 들어가서 도핑에 걸린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 선수는 평생 그 종목에서 퇴출당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먹는다는 건 안전하다. 도핑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선수들 특히 저기 보시면 이정우 선수 있죠. 올해 메이저리거 1,500억으로 이렇게 진출했죠. 근데 이 선수가 아무런 제품만 먹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회사도 알아봤고 제품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유산화는 어떻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지 그 비즈니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것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알아보기 전에요. 전문가들이 이 웰니스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산업이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보셔야 되잖아요. 우상향이면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업종이니 앞으로 나의 먹거리로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우하향이면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폴 제인 필저라는 미래 경제학자분이 앞으로 본인의 저서에서 이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조 되겠죠? 이 산업에서 가장 많은 100만 장자가 나온다고 이 책에 저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분이 강연을 갔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강연을 갔는데 이렇게 강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난 비만이신 거예요. 네, 미국 혹시 가보시면 정말 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만인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고열량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비만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 웰니스 산업이 앞으로 진짜 성장할 거다. 이 데이터적으로 봐도요 충분히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계 직접 판매 시장별 제품 비중입니다. 웰니스 화장품하고 퍼스널 케어에서 벌써 60%가 넘어요.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3분의 2가 이렇게 넘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탑10 국가들 중에 미국은 57조 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벌써 26조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매출 규모인 거죠. 그리고 2022년도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는 225조. 그리고 한국도 24조인데 앞으로 2030년도에 이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할까? 전 세계적으로 한 두 배 성장한다고 이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럼 한국도 두 배 성장을 한다 그러면 대략 한 50조 안팎의 매출 규모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출을 보이는데 건강기능식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벌써 5년 만에 25% 이상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품군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떠한 제품 그렇게 많이 팔렸느냐? 지금 홍삼 제품도 있고요. 종합 비타민, 뭐 프로바이오틱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홍삼 제품이 좀 예, 하락세로 들어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홍삼 왜 먹죠? 홍삼 안에 있는 사포닌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추출하는 기술이 적었기 때문에 홍삼을 계속 예, 달였죠.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여러 한약재를 예, 엑기스 형태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출한 기술이 좋아졌어요. 예, 우리가 사과 야 1개를 먹을 건지 아니면 비타민 1000ml 하나를 먹을 건지 어떤 게 나으실까요? 사과 10개 드시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배도 부르고요. 또 원치 않는 과당도 들어올 거고. 근데 비타민 1000ml 하나를 드시면 얼마나 간편하죠? 우리 사람은 항상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 이러한 제품군도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4년도 이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 백가구당 1년에 영양제 사신 분들이 80%래요. 그러면 10가구 중 8가구는 네, 제품을 먹어봤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구매한 금액이 평균 36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저도 회사 다닐 때 거의 영양제를 안 먹어봤어요. 처음으로 먹었던 게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이거 들어보셨죠? 예, 어느 날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원 플러스 원으로 3개월치를 6개월치로 주겠다. 그래서 구매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금액이 한 10만 원대였거든요. 예, 그게 처음 구매했던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우리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라도 이 정도의 구매는 많이들 하시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10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 회사들의 제품군이에요. 상위 1위부터 3위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했는데요. 1위 보시면은 미국 A사래요. 생활용품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회사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3개 회사, 10개 회사의 3개 품목이니까 총 30개 품목이죠. 이 30개 상위 품목 중에 과연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이 24개로 80%, 그리고 화장품이 5개 제품으로 17%. 이두 가지 제품군만 따져봤을 때 벌써 90%가 넘죠. 대다수의 회사들이 건강식품하고 화장품을 하죠. 생활용품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3%밖에 안 되죠. 우리가 화장지 팔고 뭐 세제 팔고 이래도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출액이 미비하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 하시면은 이두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최고로 잘 만드는 회사를 선택하시면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을까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뉴트리션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요요가 없는 클린 다이어트 제품, 거기에 방부제가 없고 안전한 이 셀라비브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죠. 이세 가지 제품군이면 아까 보셨듯이 90%의 예,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기능식품은 지금 코로나 중에서도요, 4년 동안 25% 성장했고요. 유산하는 8년간 570%를 성장했습니다. 예, 엄청난 회사인 거죠.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 회사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예,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뭐라고 했죠? 예, 내가 써보고 좋은 거 나의 지인분들한테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공유했을 때 포인트가 올라오고 매출액의 35% 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품을 사용하고 그 경험치를 공유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직접 화장지를 갖고 다니고 뭐그 세제를 갖고 다니면서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한 그 정말 좋은 경험치를 공유하는 게이 일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상관이 없죠. 예. 만 지금 19세인가요? 성년이 만 19세 이상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고요. 그리고 남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고요. 그리고 학력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걸어다니면서 말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온라인으로 다 돼 있잖아요. 지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나의 지인과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리고 상속이 가능해요. 아마 자녀분들 다 계실 거예요. 자녀분들한테 뭐라도 조금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녔을 때는 그냥 공부만 하라고 했어요. 예,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근데 그 얘기가 지금은 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뭐 직장 다니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면 갈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갔다 그래서 내 연봉이 그렇게 올라간다? 그거는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유산화로 만든 모든 권리를 저희 아이한테 넘겨줄 수 있는 일인 거죠. 핸드폰 하나, 스마트폰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예, 스마트폰으로 누군가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요. 제품도 구매할 수 있고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만큼 기술 발달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 이렇게 좋은 일, 과연 수당을 어떻게 줄까?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수당 체계를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로 보실 거는 공정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제가 처음에 알고 있을 때 좋은 건 알겠어 하지만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고요. 아직도 많습니다.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이런 그래프로 보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탑회사 그림,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죠? 저것 때문에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3%부터 시작해서 최고가 20% 받는 것. 나쁜 건 아니죠. 달리 얘기하면 회사에서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어요. 당신이 100만 원 매출 올리면 3% 줄게요. 하지만 1000만 원 매출 올리면 20%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예, 소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열심히 1000만 원 매출 올리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 500만 원, 700만 원 매출 올렸는데 20%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재기 하죠. 근데 유산화는 이제 시작하신 분이나 맨 처음에 하신 분이나 똑같이 20% 줍니다. 그러니 사재기가 발생이 안 되겠죠? 이 일을 선택할 때는 나한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재기가 없으면 일단 오케이. 그죠? 그리고 공평하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그럼 어떻게 줄 건데? 좋아, 20% 주는 건 오케이, 알겠어. 그럼 어떻게 줄 거냐? 이렇습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 3시까지 발생한 어떤 매출이 있겠죠? 그 매출액을 정산하는데 주정산이에요. 그리고 주지급을 해줍니다. 이 단어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마감 아닙니다. 만약에 마감을 한다면 일정한 매출액을 올려야지만 수당을 지급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감 안 하면 역으로 수당을 안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재기가 또 들어가요. 근데 유산화는 여기 단어처럼 주정산입니다. 그런 마감할 일,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산된 포인트를 달러로 지급해 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주면 돈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1달러당 고정환율 1150원을 곱해서 언제 주냐? 매주 금요일 8시에 입금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금요일이 연휴예요. 목요일 날 줍니다. 목요일도 쉬어요. 수요일 날 줍니다. 수요일도 쉬어요. 화요일 날 줍니다. 네, 안 주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 뭐 주급을 받는데 연휴야. 그러면 보통 회사들 그 다음으로 넘기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그러지 않습니다. 마감 없는 잔여 실적이 2월 되고요. 그리고 주급을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년이 52주예요. 나누기 4로 하면은 1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월급 받는 회사는 1년에 12번에 이러한 수입 월급을 받는데 주급을 받게 되면 13번을 받으니까 월급 받는 회사보다 주급 받는 회사가 더 낫겠죠.
그리고 잔여 실적 2월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산해서 1000점이 남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로가 되는 회사가 있대요. 아깝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모은 점수가 사라진다고 하니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아깝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음 주로 넘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재기가 발생을 안 하죠. 왜? 내가 저 1000점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 1000점을 다시 살려는 그러한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내 수입, 여기에 이런 사재기나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없는 회사 선택해야 되고 유산하는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기 무한깊이인데요. 무한깊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내가 내 지인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A, B, C, D까지는 인정을 해준대. 근데 이 회사는 Z부터는 인정을 안 해준대요. 이게 단계 제한을 두는 거죠. 매출액이 공유가 되는데 그 공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의 기본 원리는 뭘까요?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이 권한을 인정해주는 권리 수입을 인정해주는 건데 저렇게 제한을 건다는 건 내가 만들어놓은 내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옆에 있는 유산화는 저렇게 Z가 있던 10번째 사람이 있던 100번째 사람이 있던 모든 포인트가 똑같이 공유가 됩니다. 계산법 힘들게 뭐 몇 단계는 몇 프로 주고요. 어디서는 몇 프로 주고 이러지 않아요. 만약에 저기 맨 밑에 있는 분이 100포인트를 구매하시면 D, B, 나3, 나1까지 모든 포인트가 똑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법이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드린다고요? 적은 점수에 20%를 누구나 똑같이 드리겠다. 그러니 저기 있는 A, B, C, D 똑같이 적은 점수에 20%를 주는 게 유산화의 보상 플랜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복 매출 인정을 해주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하부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번, 3번 점수가 똑같이 이렇게 2,000, 3,000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수당 어떻게 준다고 그랬죠? 적은 점수에 20%.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0포인트에 20%를 수당으로 받고요. 그리고 중복 매출 인정은 뭐냐? 이 2,000점, 3,000점이요.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나 1이라는 이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한 번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실적 20%를 받고 또 소실적과 대실적을 합쳐서 한 번 더 받는다. 굉장한 거죠. 이렇게 돼서 이 세 개에서 모든 수당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산화만이 갖고 있는 이 특허받은 특출난 이 시스템 뭐가 있냐면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타사는요 이 하부에 있는 분들이 저를 떠받치는 구조.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일명 개미라고 하죠. 이러한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유산화의 추가적인 추가 비즈센터는 뭐냐. 일정한 점수가 되면은 저렇게 파란색 가게들이 새로 나옵니다. 그럼 이 가게들을 내 옆으로 배치하느냐. 아니요. 맨 밑에 있는 분들과 밑으로 저렇게 내려가서 중복 매출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 플러스 돼 있는 곳에서 일어난 매출이 어디로 갈까요? 이 하부 분들하고 다 같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유산화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수입에 한계 없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한테 드리는 게 유산화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양한 보너스, 일 잘하시면 회사에서도 이 성과급을 주잖아요. 예, 그 성과급을 주는데 보통 회사들은 1년에 한번 뭐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들 다들 드리죠. 근데 유산화가 주는 보너스는요 평생이에요. 평생 준다. 평생 매칭 보너스는요 내가 소개한 분이 일정한 소득 뭐 100원이라도 받든가 이렇게 받았을 때 저한테 평생 15%를 주는 소득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소개한 예 어느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처음부터 큰 손해를 벌진 못하죠. 뭐 만 원 버셨을 거예요. 그럼 만 원에 15% 얼마죠? 예, 1,500원. 10만 원 버셨어요. 예, 15,000원 정도 받죠.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100만 원 벌었어요. 예, 15만 원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500만 원에 대한 월급을 받았대요. 75만 원이에요. 근데 명세 제한 없어요. 만약에 10명을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보너스로 750만 원이라는 이 보너스를 받게 되죠. 근데 한 번만 주느냐? 아니요. 매주 평생 준다. 또한 이 보너스도 상속이 된다. 대단하죠. 네. 그러면 이러한 보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는 두 명밖에 아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 김치채 씨를 소개를 했고 이분들과 열심히 사업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받을까요? 이렇게 5,000포인트, 5,000포인트가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0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 700만 원이 되느냐? 하단에 이렇게 돼 있죠. 월 600만 원 하고 보너스로 100만 원 받고요. 매칭 보너스 15%죠. 근데 15%는 뭐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계산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 15% 해서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5,000 점이 올라오면 추가적인 가게가 한 가게당 두 개씩 지급이 돼서요. 저희 소득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요.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세 번째 분이 나왔어요. 이 씨라는 분이 나왔고 이분과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5,000 이렇게 점수가 올라오면은 금액은 800만 원 정도가 올라옵니다. 왜 800만 원이냐? 월 급여는 600만 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너스로 200만 원 플러스 알파 15%. 그리고 이 2번 가게에서도 두 개의 추가적인 가게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가게는 총 4개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서 예, 또 박 씨라는 분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분과 또 열심히 했고 이 점수가 5,000 점이 계속 올라온다고 하면은 보너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은 9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1, 2, 3번이 다 5,000 점이 되면은 얼마를 받을까요? 1번이 완성됐을 때는 700만 원이라 했고 2번이 완성되면 800이고 9번이 이 3번이 완성되면은 900만 원이에요. 세 가지 이 가게를 토탈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는 2,400만 원이죠. 거기에 플러스 15%. 엄청나죠? 그리고 추가적인 가게는 총 6개. 그래서 소득에 제한 없이 이 가게에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 알아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나로 시작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개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로 시작할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200포인트를 구매하시면은 예, 이 하나로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세 개는요. 그러면 600포인트가 돼야 될까요? 아니요. 500포인트만 포인트를 하시면 대신에 얘는 기간이 있어요. 6주 이내에 500포인트를 달성하시면 이렇게 세 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주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요. 4주마다 한 번씩 100포인트인데요. 이 100포인트는 종합영양제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내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해야 하는 금액이 그닥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금액이 내가 100만 원을 받든 뭐 얼마를 받든 인상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림을 크게 봤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하나보다는 세 개가 더 좋겠다. 그래서 세 개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세 개를 시작했을 경우에도 하나일 때 100포인트면 세 개면 300포인트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요. 200포인트면 이 가게 세 개.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추가 비즈센터 가게가 네 개가 있던 다섯 개가 있던 예를 들어서 제가 받는 소득하고 우리 최고 스폰서님이 받는 소득이 있죠. 똑같습니다. 한 달에 하는 포인트. 만약에 이 포인트가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왜? 저는 가게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매월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저 200포인트가 아니라 300포인트, 400포인트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꼼꼼히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재기가 없어서 손해볼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이 4주마다 해야 되는
이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셔도 충분히 내 개인 소비로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시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생활용품, 샴푸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만약에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지 않고 계셨다 그러면 유산화 제품을 먼저 섭취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섭취한 거를 공유하는 겁니다. 준비할 것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누가 뭐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하면서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내 스스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내 스스로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액션인데요. 누군가한테 알리는,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혼자 있는데요. 저희는 팀으로 함께 하고요. 그리고 저를 이끌어주고 있는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회사가 하는 일은요.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죠. 그리고 제가 소개한 분들 집 앞까지 제품을 갖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써봤어요. 제품을 먹어봤더니 좋으네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저의 경험을 소개를 했고, 이 일을 하면서 받은, 처음부터 받았던 이 작은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개를 했더니 수입이 발생이 합니다. 수입이 발생이 됐다는 건 두 가지 보셔야죠. 나와 함께 제품을 먹는 사람,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 또한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드려야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시간도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후원을, 제품 드시는 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될 거고,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팀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에요. 네,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삶이 많이 바뀌었죠. 제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했던 곳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인천대교를 넘어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저한테 월급을 줬으니까. 예. 안정적이진 않았지만 굶지 않을 정도의 월급을 이렇게 줬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삶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봤더니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런 무대 처음 서봤어요. 예, 그것도 저희 이제 와이프님이세요. 네, 배우자님들 다 계셨을 텐데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싫어서 반대한 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쉬는 날이면 나가서 다른 일을 했고, 집사람은 아이와 함께 마트라도 가고 싶고 어디 가고 싶은데 저는 일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또 무슨 일을 한대. 그러면 더 신경을 못 쓰잖아요. 사람이 24시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쓰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만 벌어와도 돼. 그러니 하지 마. 그리고 이런 거였어요.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는데, 여기 여성분들 많으신데 모르는 분들 집에 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까지 찍죠. 네. 제가 드레스 사줬어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여기 30주년인데요. 2년 전에, 내년에 이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22년도에 미국 컨벤션을 갔을 때, 처음에 저희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갔었는데, 이때는 저희 그래도 함께 하시는 저희 가족 같은 분들과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간 속에서 이렇게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조 설비를 이렇게 보고 나오는 길에 여기 미국 분 계시죠?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 책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책자 저자분 라임의 윌리엄 박사님이세요. 이분을 또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 길에 만나서 같이 이렇게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행 다니죠. 제가 근무했을 때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인분들 오시면은 잘 갔다 와. 그리고 인천공항이 꽤 넓잖아요. 지금 이제 T2까지 생겨서 더 넓어졌는데 잘 모르세요. 그래서 주차하는 것부터 에스코트를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정작 저는 맨날 보기만 했어요. 게이트에서 잘 갔다 와. 뭐 올 때 선물 하나 사다 주고 뭐 이랬는데 유산화 시작하고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많은 여행을 갔죠. 예,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신 분들과 뭐 거제도도 가고요, 삼척도 가고요, 제주도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 비행기 한번 신혼여행 때 한번 같이 탔죠. 예, 신혼여행 때. 그 이후로 탄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베트남도 가고요, 나가사키 후쿠오카, 그다음 베트남 다낭도 가고요. 그리고 저 옆에 보이는 사진은 크루즈예요. 아마 유산화에서 다시 한번 크루즈 여행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꼭 달성할 겁니다. 너무나 좋아요. 저 배가 엄청나게 커요. 가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저 배 안에 먹을 게 다 공짜예요. 예, 24시간이 아무 때나 가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크루즈 만약에 여행이 꼭 뜬다 그러면 꼭 달성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저희 그 아이인데요. 좀 저한테는 미안한 점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유산화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놀아주지 못했거든요. 5시 출근해서 12시 전에 인천대교를 넘으니까 자고 있는 모습 보고 나갔다가 자고 있는 모습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만 보면 아빠 놀아줬어요. 아빠 놀아줘, 아빠 안아줘. 여기 이제 뭐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직장 많이 다니실 텐데 이게 직장인들의 좀 비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행을 가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예, 처음 봤어요. 항상 시원하게 입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프로모션에 제가 이제 좀 많은 분들을 좀 많은 인원을 달성을 해서 저희 부모님 이렇게 처가 부모님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하고 이모님인데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평생을 살면서 여행을 가신 적이 이때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유산화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행을 가서 손편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막 뛰어가면서 저런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사진은 작년 사진이에요. 제주도 여행이 또 돼서 이렇게 갔는데 이 녀석이 작문 실력이 좋은가 봐요. 꼭 손편지 되면 이렇게 꼭 뽑혀요. 저 가운데 있는 이 사회 보시는 분이 어찌나 잘 뽑아 주시는지 이렇게 요 사진은 저 그 모태솔로라고 군대 가기 전에 여친을 사귀고 싶다는 이제 예,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갔을 때 이렇게 따님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즉석 미팅을 했는데 다섯 문제를 했는데 다섯 문제 다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도 저기 모태 솔로로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해군병이 돼서 제주도에서 군복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산화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주도에 있어서 지금 제주 그 여행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 아빠가 꼭 달성해서 제주도 서귀포에서 다시 재회를 하자. 예,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이런 스토리 어떠세요? 너무나 좋지 않으세요? 가족분들과 이렇게 여행 갈 수 있는 시간 꼭 만드시길 바랄게요. 이 모든 게 제가 선택한 결과겠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삶이 정말 바뀌실 겁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지옥철을 타면서 이렇게 출근하는 것도 뭐 하나의 삶이지만
유산화를 선택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도 또 하나의 더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만드는 나의 새로운 인생. 유산화를 꼭 시작하십시오. 유산화가 기입니다. 감사합니다.